액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액션 중국어 김정은입니다. 리나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연애 챕터에서 쓸 수 있는 귀여운 표현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연애. 먼저 이제 남자친구한테 네 뭐라 그러죠? 남성요. 액션. 네, 남자친구한테 막 이렇게 안아줘 이런 거 어떻게 말해요? 뽀뽀워. 치아이더 뽀뽀워. 자기야 안아줘 이렇게 할 때 치아이더 뽀뽀워 라는 표현 쓰죠. 뽀뽀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애교 섞인 네. 그렇게 뭔가 뽀가 안다인데 뽀뽀 이렇게 안다를 두 번 이렇게 말하면 좀 귀여운 느낌이 나서요. 네. 뭐 귀염귀염 뽀뽀워.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뽀뽀워 서 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뽀뽀워 하면은 네. 안아줘요 약간 이런 느낌 네. 귀엽게 이런 거고 그러면 뭐 남자들도 이런 거 써요? 뽀뽀워? 네, 남자친구 뭐 뽀이샤 그냥 네. 안아줘 시원하게 뽀이샤 네. 그렇죠, 뽀가 그냥 안다니까 이샤 넣어서 네. 아, 좀 안아줘 약간 이런 네. 느낌 되겠죠? 네. 남자들 근데 남자 가끔도 이렇게 해요 요새 뽀뽀워요? 뽀뽀 뽀뽀 이런 줄 알았네? 뽀뽀 네, 뽀뽀 뽀뽀 그러면 네. 이제 안아줘 네. 막 이런 네. 느낌이네 뽀뽀워 하면 이제 안아줘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연애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낭만적이염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아 어, 낭만 아 이거 너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 낭만 이거 햇살 비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팡 하면 막 이런 거 터지고 막 아 치아다 어 낭만 뽀뽀 자, 好 낭만 하면은 네. 아 로맨틱하다, 낭만적이다 네. 이런 네.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앞에 好가 아니라 很이나 네. 뭐 非常 뭐 이런 네. 부사를 다 넣어줄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요즘에 好가 대만에서 온 그런 표현이라 유행을 그렇죠. 많이 한다고 네. 好, 네. 그래서 好 好看요 그렇죠, 好好吃 액션 중국어 好好 그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好好看 你好好看 你也是 好浪漫 어, 뽀이샤 뽀뽀워 미안해요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로맨틱하다 好浪漫 쓰시면 되고요 어, 감동했어다 好感动어 好感动 쓰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감동 감동하던데요 이제 요거를 뭐 헌이나 非常이나 이런 거 넣으셔도 되지만 요즘에 이제 好 많이 쓰니까 네 그다음 好 넣어서 好感动 好感动 감동적이야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好感动 好感动 하시면 네. 감동적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뭔가를 이렇게 짠 준비했을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허간도? 허간도? 허랑만 리지 뜬금없이 리지 버리지 못했어요 렌즈이 아, 버리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우아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애 중국어에서 쓸 수 있었던 그런 표현들 먼저 안아줘용 어떻게 말하죠? 뽀이샤 아 그리고 귀엽게 말하는 거 뽀뽀워 뽀뽀워 하면 이제 안아줘용 이런 느낌 되고 이시야 하면 이제 좀 안아줘 네. 느낌 되겠죠? 네. 남녀 다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말하죠? 아 허간동 허간동 로맨틱하다 네. 뭐, 낭만적이야 이런 건요? 네 허랑만 허랑만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뭐, 남친과 여자친구한테 같이 써볼 수가 있겠네요 네 평소 많이 쓰세요? 아니 하고 싶어요 기구가 오늘 해주세요 돌아가셔서 가가지고 감동적인 한마디 해주세요 뭐예요? 안아주세요 해요 남자친구한테 없는데 나 지금 없는데 문제지 남자친구 그거 안 봐 아무튼 네 안아줘요 예 뽀뽀워 하고 뽀이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슬픈 내 마음으로 액션 중국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퇴지 빠이빠이 네 여러분 저희 액션 중국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